안녕하십니까. 신촌 파고다에서 실전 애쉬를 담당하고 있는 원정서 강사입니다. 자, 이번 1, 2월 시험 대비해서 지금 시험 리뷰하고 있는데요. 자, 8, 3, 4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 4 문제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들으면서 동시에 푼다. 자, 요게 문제를 지금 봐요. 세 문제짜리를 Part 3 10세트, Part 4 10세트 요거를 결국 뭐냐면 60문제, 20세트를 계속해서 문제 읽고 하나, 둘, 셋, 문제 읽고 하나, 두 대. 이게 기교적으로 60문제를 푸는 학생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 세 개를 외우면 그중에서 한 개 틀리고 나머지 두 개 맞기.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실전반 수업할 때 스파르타 반이라든지 990반 정말로 한 개도 안 틀리는 거 반을 할 때 3, 4를 제일 강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1은 틀린 숫자의 차이가 나도 한두 개고요. 2는 미안하지만 잘한 학생 계속 잘하고 못한 학생 계속 못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는 그달에 얼마나 3, 4에 집중해서 많이 맞췄냐가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전략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난 해석되면 답을 맞추고 해석 안 되면 답을 못 맞출 거야. 이게 아니야. 그죠? 문제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외우는 사람은 답을 맞출 수 있고 문제를 정확하게 안 외우는 사람은 해석만 되고 답을 틀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3, 4의 전략은 간단하게 문제 세 개를 정확하게 외우게 되면서 동시에 푼다예요. 물론 3, 4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정확하게 문제 읽는 사람은 Part 3, Part 4, 더 나아가 Part 7까지도 거의 문제에 맞춰서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연속으로 푸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리뷰할 때는 연속으로 계속 들려주면 지겨우니까 여러분이 한꺼번에 풀었다고 생각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세 개 한꺼번에 보는 연습부터 해볼까요? 자, 문제 세 개를 한꺼번에 보는데 3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General Question, Specific Question. 자, General Question은 뭐냐면 여기 어디예요? General Question. 첫 문장이 보통 나와요. Specific Question은 뭐냐면 여자랑 남자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알고 싶은 것. 여자가 얘기할 거예요. 남자가 제안하는 것. 남자가 얘기할 거예요. 자, 요 교재인데요. 세 개를 다 보자면 문제 읽으면서 general question, specific question, 여자, 남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안 나왔지만 여기에는 과거하고 미래를 보셔야 돼요. 자, 난이도가 센 문제는 여자랑 남자랑 딴 얘기를 해요. 과거랑 미래랑 시점이 틀려요. 그래서 맨날 헷갈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는 짬뽕 먹겠는데 여자는 짜장면 먹는데 혹은 남자 혼자서 난 과거에 짬뽕 먹겠는데 오늘은 짜장면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짬뽕인지 짜장면인지 헷갈리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그때그때 여자가 원하는 것, 남자가 제안하는 걸 이걸 정확하게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읽었다고 치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은 게 한 번 읽은 거예요. Where? 이제 세 개를 엮는 연습을 할게요. 왜? 그냥 세 개를 읽으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억력이 두 개 정도밖에 못 받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세 번째 걸 틀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이렇게 딱 엮어가지고 낚시줄로 엮은 것처럼 세 개가 주르륵 따라 나올 수 있게 역류 연습을 해볼게요. Where woman want to know, man suggest. 다시 Where woman want to know, man suggest. 그럼 본문 연습이니까 Where이란 건 general question이니까 살짝 힌트를 주고 여자가 알고 싶어요. 남자가 제안. 요때 맞추셔야 돼요. 자, 녹음 틀으면서 풀어봅시다. 여러분 이미 푸신 분도 있겠지만 녹음 들으면서 한번 같이 다시 해볼까요? Questions 41 to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xcuse me, I'm supposed to take the 11 o'clock train to New York, but I don't see it listed on the departures board. How do I find out which platform I should go to? Well, departures aren't posted on the board until 30 minutes before you're scheduled to leave. But I can look it up for you. Great. Thanks so much. It's the express train to New York. It looks like it'll be leaving from platform 12. The train hasn't arrived yet, though. You can just sit in the waiting area until you hear the boarding call for your train. Okay, 자, 그럼 볼게요. 아, 3, 4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녹음이랑 문제를 매칭하기 때문에 여기가 답이다 이런 느낌이어서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골라.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빠르게 하고 넘어갈 텐데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 아, 여기서 보니까 이게 제일 좋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 문제는 요걸 듣고 1번, 요걸 듣고 2번 이런 식으로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Excuse me. 자, 1번을 듣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는 힌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41번을 들으시면 돼요. Questions 41-43 refer to the following. 자, 동시에 어떻게 눈으로는 문제를 보고 귀로 녹음은 듣고 Conversation. Excuse me. I'm supposed to take the 11 o'clock train to New York. 1번. 여기서 답은 train station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요. 여자가 알고 싶다 그럴 거야. But I don't. 근데 여기서 어떤 기차역이니까
표서야지. 이렇게 논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여자가 알고 싶은 걸 얘기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But I don't see it listed on the departures board. How do I find out which platform I should go to? 네, 여자가 물어본 건 플랫폼 어디로 가요가 플랫폼 넘버가 되겠네요. 선생님, 인포메이션 데스크는요. 맞아요. 인포메이션은 물어봤지만 안내 데스크가 어딘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탈 플랫폼을 가르쳐달라고 그런 거고요. 자, 남자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참 많은데 제안하진 않았어요. 자, 들어볼까요? Well, departures aren't posted on the board until 30 minutes before you're scheduled to leave. 이건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inform이라고 그래요. inform. But I can look it up for you. Great. Thanks so much. It's the express train to New York. 자, 남자가 또 말할 차례가 됐어요. It looks like it'll be leaving from platform 12. The train hasn't arrived yet, though. You can just sit in the waiting area. You can just sit in the waiting area until you hear the boarding call for your train. 자, 요 부분이 제안이 되겠네요. 자, 답은 다 맞췄다고 치고 들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요 1번을 할 때는 1번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기차 나왔으니까 1번. 네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넘어갔더니 저기요. 어디서 플랫폼 찾아요?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한참 딴 얘기가 나왔지만 남자가 제안한 건 You can just, 너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면 You should, You do better. 이 부분이 제안이라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놓고 자꾸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특정 단어가 안 들린다고 막 받아쓰기 하시는 게 아니라요. 당장 이 세 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 부분이 들렸는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문제 집중력이라고 해요. 물론 청취력이 좋고 어휘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시험에서는 여기 나온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필요해요. 자, 새로운 문제 갖고 또 해볼까요? 집중력을. 자, 문제 유형 기억나요? General question, specific question, 여자, 남자. 과거, 미래를 갖고 문제를 암기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where, woman. General question인데 여자가 어딘지 물어봤고요. Man's appointment예요. 남자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볼게요. Additional information, woman give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첫 문장에 여기가 어딘지 살짝 얘기를 해줄 것 같고요. 남자의 약속이 시간이 여러 개인가 봐요. 그 다음에 뭐요? 여자가 알려줄 거야. 자, 46번 문제가 좀 기니까 한번 볼까요? What additional information does the woman give the man? 이면 여자가 here is 뭘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저기요. 아까 뭐뭐뭐뭐 했어요. 뭐뭐가 있을 거예요. 얘기하는데 자, 여자가 alternative time slot. 다른 시간대냐, 암호냐, 빌딩 건물에 들어가는 방법이냐, 웹사이트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100%. 왜? 여자가 준다는 건 여자가 말한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읽어내요. 세 개 엮어볼까요? Where woman, man appointment, woman information이에요. Woman give information.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첫 문장 나오고 남자의 약속을 알았겠는데 여자가 저기 추가로요. 이런 정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네요. 자, 들으면서 동시에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요 부분이 답이 나왔을 때 진짜 이렇게 손을 딱 들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보자.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m a patient of Dr. Chen. I'm calling because my shoulder is bothering me. 1번.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했네요. 계속 들어보자. And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get it checked out. Let's see. Dr. Chen has some time available tomorrow afternoon at 5:30. Can you come then? Yes, that would be fine. Okay, I'll go ahead and schedule you. By the way, the main door to our building is locked at 5 o'clock every day. Since your appointment isn't until 5:30, you'll have to use the side door. 자,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46번이 뭐냐면 여자가 그대로 지금 봐봐요. 여자가 그냥 잠긴 문의 패스워드예요. Here is the password for the locked door. 이랬으면 쉬웠었는데 locked door는 나왔을 때 패스워드는 안 나왔어요. locked door 됐으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 둘 중에서 C를 골라야 돼. 자, 요 정도면 난이도가 센 거예요. 들었는데 고를 게 하나밖에 없는 거. 45번 같은 거 난이도 약하거든요. 왜? 시간 자체가 나온 게 5:30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들으면서 답을 맞춰야 되는데 듣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고르기도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들었는데 이 중에서 A, B, C 등이 어떤 중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청취의 부분이 혼돈스러운 게 아니라 독해 부분, 눈 부분이 혼돈스러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다시를 찢어볼게요. Hi. 자, 일사불란하게 아, 이 답을 듣고 여기가 답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맨 첫 문장 듣기 전에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여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44번을 들으시면 돼요.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44번. Hi, I'm a patient of Dr. Chen.
안녕하세요. 제가 닥터 첸의 환자인데요. I'm calling because my shoulder is bothering me. 아, 어깨가 아파서. 그래서 몸이 아파서 전화하는 이 건너편 여자가 근무하는 데는 어디냐? 메디컬 오피스가 되겠네요. 이 여자가 의사일까요? 아니요, 의사는 아니고 아마도 전화받는 접수 직원일 것 같긴 한데요. 리셉션리스트 중요하진 않고요. 다음. And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get it checked out. 잠깐만요. 어이씨, 벌써 넘어가야 돼. 왜? 키워드인 appointment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요. And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get it checked out. Let's see. Dr. Chen has some time available tomorrow afternoon at 5:30. 5시 반이 나왔어요. 이때 동그라미 치신 거 아니고요. Can you come then? 5시 반 괜찮아요? Yes, that would be fine. 네, 괜찮아요. 여기서 답이 된 거고요. Okay, I'll go ahead and schedule you. 자, 제일 거다라는 거 볼게요. By the way. 근데요, 추가로 정보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By the way, the main door to our building is locked at 5 o'clock every day. 저희 문이 잠겨요. 맞아요, lock door는 비번에 나왔어요. 하지만... Since your appointment isn't until 5:30, you'll have to use the side door. 자, 여자가 남자한테 준 정보는 뭐냐면 문이 잠기면 연문으로 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패스워드가 아니라 건물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한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에 1번, 그 다음에 5시 반이 나오긴 했지만 yes 들었을 때 2번, 그 다음에 뭐예요? 자, lock door가 있지만 You will have to use the side door 3번. 그래서 이 매칭 문제는 각각 매칭된 데를 찾으셔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죠. 문제 있는 방법 아시죠? General question, specific question, 여자, 남자. 과거, 미래 확인해 보도록 하죠. Who, woman. 네요. What is indicated about camera? 카메라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얘는 소위 indicate. 자, 이거 나타내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what is said나 마찬가지예요. 얘는 ABCD 읽어야 되는 까다로운 애고요. 맨 동그라미, 두 넥스트 동그라미. 자, 요게 미래형 문제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will, 미래가 있고 두 넥스트는 이거 끝난 다음에 할 걸 추측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세 개 붙여볼까요? Who, woman, 카메라, 맨 두 넥스트. Who, woman, 카메라, 맨 두 넥스트.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 bought this camera here yesterday, but when I got home and opened the box, I noticed that the lens was cracked. Oh, I'm sorry to hear that. Would you like a replacement or store credit toward something else? Let's just replace it. And can you tell me where the camera cases are? Sure. They are located right behind the cash registers. Okay, 자, 오늘 본문이 되게 짧은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길면 어려운 게 아니라 짧으면 더 어려워요. 짧으면 매칭할 게 없어지니까. 자, 48번. 아, 어려워요. 왜? 키워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놓쳤을 때도 아, 케이스가 없었다. 이런 거는 끝난 다음에 지우시면 돼요. 자, 다시 가보도록 하죠. 자, 봐봐요. 오늘 카메라가 잘못된 게 주제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주제. 주제는 카메라가 잘못됐어요. 카메라가 깨질 수도 있고 카메라가 잘못됐지만 우리는 아 뭐라 그럴까? 눈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 이렇게 얘기하는 요거 주어진 단어만 갖고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들으면서 바로 가보죠. Hi, I bought this camera here yesterday. 저기요, 제가 여기서 카메라를 샀어요. Hi, I bought this camera here yesterday.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수리점이 아니라 여기는 가게예요, 가게. 그러면 언니는 누굴까요? 언니는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란 말이야. 이 중에서 종업원이 될 수 있는 건 3번, 세일즈피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싫은 거, 여자는 사진작가. 사진작가는 카메라를 팔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사진이란 단어가 좋은 거지. 계속 가요. Hi, I bought this camera here yesterday, but when I got home and opened the box, I noticed that the lens was cracked. Okay, 자, 여기가 제일 거렸네요. 자, 답은 뭐냐면 렌즈가 crack이에요. crack은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렌즈가 깨졌다는 거 crack을 듣고 broken을 찾는 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네요. 자, 계속 들어보죠. Oh, I'm sorry to hear that. Would you like a replacement or store credit toward something else? 그럼 볼게요. 여자가 제안한 건 store credit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exchange라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그거는 남자가 할 걸 아니에요. 이건 여자가 그냥 제안한 거. 답을 들어볼까요? Let's just replace it. And can you tell me where the camera cases are? 자, 한번 볼게요. 어, 선생님, C번 나왔잖아요. 맞아요. 바꿀 거예요, 바꿀 거. 근데? Sure. They are located right behind the cash registers. 자,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카메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라는데 지금 당장은 뭘 할 거냐면 Let's just replace it.
And can you tell me where the camera cases are? 케이스가 어딨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케이스를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look at other products. 이게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동의어가 많이 나왔어요. Craig이 broken이 되고 케이스가 other products가 되고. 자, 이래서 본문 들어보면서 볼 때요. 문제가 세 개가 있고 들으면서 동시에 푸는데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주면 같은 단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paraphrasing이라고 해서요. 동의어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Do next. 이것도 마찬가지. 남자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당장 물어본 건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온 답을 갖고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난이도가 센 건 뭐냐면 카메라를 샀는데요. 렌즈가 깨졌어요. 1, 2번. 동시에 나와서 순서도 어렵고요. 3번. 저 카이스트 어디 있어요? 더 뒤에 있어요. 그럼 이 얘기 끝자마자 남자가 아마 보러 가겠지라고 추측해야 되는 미래형 문제가 나왔네요. 자, 계속해서 가보자. Where? General question. Man cancel. When will meet here? 문제 3개 붙여볼까요? 여기가 어딘데 남자가 취소를 했는데 언제 만날까요? 그러면 취소했다가 다시 만나나 보죠, 뭐. 그러면 레벨이 낮은 학생들은 이 정도의 긴 센텐스가 나오면 미리 한 번씩 읽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읽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자가 취소한 이유는 남자가 car fix, 이게 제일 중요해요. B번은 airport, 자, not information, 그 다음에 meet someone, 이런 식으로 A, B, C, D 읽으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집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동시에 풀어보자. 문제 3개 머릿속에 있나요? Where men cancel, when will meet? Questions 50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Martha. I'm sorry I had to cancel that meeting this morning. My car wouldn't start, so I had it towed to the repair shop. It made me an hour late. Not a problem. Though, we do need to get together before I fly to Singapore next week. Do you have time later this afternoon? Or do you have to leave early to pick up your car? No, my car won't be ready until the end of the week. I rented another car in the meantime, so late this afternoon would work fine. Okay, let's meet at my office around 4:30 then. And could you bring the latest sales figures? Okay, 자, 오히려 요 전개 더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요. 자, 50번 까다로워요. General question인데요. General question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General question은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자가 누구냐, 남자가 누구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주제는 자동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고장난 얘기를 하는 이 장소는 자동차 수리점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남자가 저기요. 죄송해요. 아침에 차가 고장나서 너무 늦었네요. 라고 얘기하는 여긴 어디냐? 여긴 사무실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동시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Hi, Martha. I'm sorry I had to cancel that meet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Martha, 오늘 아침에 회의를 취소해서 미안해.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이 사람이랑 수리하러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벌써 차를 맡기고 회사에 출근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My car wouldn't start, so I had it towed to the repair shop. 됐어요.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수리하러 가야 되는데 이 중에 나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답은 A번이고요. It made me an hour late. Not a problem. 자, 그 다음에 3번 가서 이제 만날 시간만 맞추시면 돼요. Though, we do need to get together before I fly to Singapore next week. 자, next week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요. 여자가 싱가포르 가는 시간이란 말이야. 나온다고 답이 아니라요. 문제의 기준에서 답을 고르셔야 돼요. Do you have time later this afternoon? 여기서 고르시면 안 돼요. Afternoon이 나오긴 했지만 이 남자가 또 없다 그러면 내일 만날 수도 있잖아요. Or do you have to leave early to pick up your car? No, my car won't be ready until the end of the week. I rented another car in the meantime, so late this afternoon would work fine. 대자, 그 뒷부분은 답 맞추는데 별 상관이 없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1번이 제가 있는데요. 자, 요런 I'm sorry that I had to cancel this meeting 이라고 얘기하는 이 장소는 사무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제는 수리예요. 자동차 수리. 그 다음에 1번, 2번이 붙어 나왔어요. I had it towed to repair shop. 자, 그 다음에 몇 시에 만날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점이 나왔지만 자, 얘가 뭐 그랬어요? 만날래? 했을 때 만날래? 여기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지. 두 사람이 다 예스를 해야지 만난 약속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Man, computer. 이건 specific question이에요. 남자가 컴퓨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나왔는데 woman asked the man to do예요. Asked someone to do 하면 이건 요청하다, 부탁하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해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해라,
뭘 요청하는 거 부탁하는 게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woman 동그라미 work of computers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55번 요것도 언급형 문제라서 ABC를 한번 봐오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본 문제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기네요. 그러면 평소에 읽는 게 좀 안 된다? 이러면 한번 읽어놓으시고 시험 볼 때 다시 두 번째 읽고 이런 게 나을 거예요. 자, 세 문제 붙여서 읽는 연습해보죠. 목표는 뭐라고요? 문제 시작하기 전에 세 문제를 다 암기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man, computer, woman 하세요. woman, work of. 여자가 남자한테 뭘 시키더니 자기가 워커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키워드 여자, 여자가 겹칠 때 한번 붙여보시는 연습하시고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1번 나올 거예요. Hello, my name is Alex Holden. I'm calling about a computer that I ordered from you 2 weeks ago. It still hasn't come. Sure, I'll be glad to help you. Could you please give me your order number? It's the Worker Bee model with an LCD display screen. The order number is 1223. Okay. The price of the Worker Bee just went up, but a price change shouldn't affect your order. It will probably arrive within the next few days. Please give me a moment. I will check the shipping records. Okay, 자,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남자가 컴퓨터를 주문했는데 안 도착한다는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55번에서 많은 분들이 아씨 배송이 늦어지네. 그리고 이걸 고른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이 여자가 워커비 컴퓨터가 배송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배송이 늦어진 건 전체적인 주제고 이 여자가 얘기한 건 가격이 올라갔다. 요게 쫙 맞떨어지네요. 자, 한번 더 들으면서 잡아볼게요. 1번, 남자가 컴퓨터에 대해서 뭘 생각하는지 하면서 들어볼게요. Hello, my name is Alex Holden. I'm calling about a computer that I ordered from you 2 weeks ago. It still hasn't come. 1번, 한 개밖에 안 나왔죠? 정답은 2번. Sure, I'll be glad to help you.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뭐라고 해서 당신, 남자야, 너 이걸 해줘. 전화해줘, 기다려줘, 번호를 말해줘, write down some, so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명령문 형태로. Could you please give me your order number? 깨끗하죠? Could you give me, 이 부분이 ask to do예요. Could you please give me your order number? It's the Worker Bee model with an LCD display screen. 자, 그러면 남자 대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키워드는 Worker Bee가 나왔으니까 이쪽을 보시고요. 그렇지만 답은 여자가 얘기할 거예요. The order number is 1223. Okay. The price of the Worker Bee just went up. 됐죠? 답 2번.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야지. 여기서 계속. But a price change shouldn't affect your order. 이 남자 주문이랑 상관없고요. 우리는 워커비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 답만 맞추시면 돼요. 결국 뭐냐면 녹음을 들을 적에 딱 문제에서 원하는 정도 레벨만 벌려가지고 답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 볼까요? 첫 번째, 남자가 컴퓨터 얘기하는데 도착 안 했어요. 1번. 그죠? 그 다음에 Could you please give me? 이게 as to do라는 부분이었죠? 요게 2번. 그 다음에 워커비라는 단어는 벌써 나왔지만 워커비가 가격이 올라갔어요는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리 문제를 15개를 풀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포가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 3개를 읽고 속도를 맞추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은 왜 많이 틀리냐면 녹음이 살짝만 못 알아들으면 속도가 늦어진단 말이야. 속도가 늦어지면 좀 더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이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틀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려워도 속도는 맞추고 쉬워도 속도는 맞추고 그래서 문제 암기하고 속도 맞추는 훈련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신촌의 원정서였습니다.